안녕하세요. KB주공예입니다. 이 시간에는 티핀을 이용해서 목걸이를 만들어 볼 건데요. 심플하면서도 포인트를 줄수 있는 목걸이입니다. 사용하는 재료는 축구볼 6mm, 티핀, 주판알 4mm 크리스탈, 비즈가 필요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규칙을 정하는데요. 맨 아래 1번이 여기 축구볼 6mm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 1번 주판알 4mm 크리스탈 시암으로 빨간색이 들어갈 것입니다. 다음은 4mm 주판알, 4mm 크리스탈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는 에메랄드 초록색을 사용할 것입니다. 3번은 주판알 4mm 크리스탈을 사용할 거고요. 여기는 페리도트 연두색을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은 4번 주판알 4mm를 사용할 것이고요. 또 여기는 토파즈를 사용할 것입니다. 토파즈 노란색을 사용할 것입니다. 티핀 사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티핀에 축구볼을 넣어준 다음 0.89mm 남겨두고 잘라보겠습니다. 굽핀을 이용해서 여기 아래 보면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데요. 여기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얹어 놓은 다음 여기 살짝 걸칠 정도의 티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바퀴를 돌려줄 건데요. 한 바퀴를 돌려준 다음 다시 제자리로 와서 살짝 돌려준 다음 다시 제자리로 와서 뒤로 넘겨주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제가 이렇게 미리 말아놨는데요. 여기 1번에 축구볼이 들어갈 거고요. 비즈 3개를 넣은 다음 또 1번, 2번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비즈 3개를 넣은 다음 1번, 2번, 3번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비즈 3개를 넣은 다음 1번, 2번, 3번, 4번이 들어갈 것이고요. 비즈 3개를 넣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여기가 중심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반대쪽을 또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처음에 비즈를 4개를 넣어서 여기 고정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부터 넣어주고요. 비즈 3개를 넣은 다음, 가운데 중심이 되는 거 먼저 집어 넣은 다음 또 반대쪽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비즈 3개를 넣고
다음 비즈 세 개를 넣은 다음 하나짜리를 넣고요. 비즈 세 개를 넣은 다음 하나를 넣어 보겠습니다. 다음 비즈를 네개 넣은 다음 고정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 길이 줄을 마친 다음 한쪽을 넣었는데요. 고정부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반대도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고정부를 넣은 다음 완성이 되었는데요. 반대쪽도 고정부를 눌러서 고정시켜주겠습니다. 그래서 목걸이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정부를 한 바퀴 돌려서 와이어를 한 바퀴 돌려서 아래 와이어줄이 구겨지지 않도록 위로 잡아당겨서 고정부를 눌러준 다음 잘라주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반대편도 목걸이 줄이 같아지도록 키를 맞춘 다음에 이 정도로 넣은 다음 와이어 줄을 한 바퀴 돌려서 정보를 눌러주고 너무 바짝 자르지 않고 약간 남겨두고 잘랐습니다. 뭐 지프 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남기고 자른 다음에 오링과 또 오링을 이용해서 배꼽장식을 연결해 주고요. 오링을 살짝 벌려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마무리 장식을 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간단한 목걸이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